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시대죠. 지금부터 2000년 전도 그리고 아니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이었던 그 다윗 시대, 4000년 전이었던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쫓겨난 인생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인생들 마음속에 뼛속까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이라고 하죠. 죄의식. 그래서 뼛속까지 그게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그래서 지진이 막 나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지진이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대만처럼 우리 가까이 온 국가죠. 전혀 우리가 그들처럼 못 느껴요. 그리고 화산 폭발도 일본에서 있었어요. 페루에도 있어요. 요 근래 그 태평양 근해 있는 나라에 그런 일들이 생겨져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생길 때에 만약에 우리는 지금 천재지변, 기껏해야 태풍이고 기껏해야 비 조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바로 국가에 살면 항상 조심소심, 항상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 항상 어떤 게 있느냐? 이 세상 끝이 언제일까? 아마 이런 것이 끝이 될까? 이렇게 쓰나미가 물려왔을 때 아마 서남아시아에 있었던 그 해변가에서 그냥 뭐 바다보다, 아니 그 산보다 더큰그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그냥 3층, 4층, 5층 그냥 일본도 쓰나미 때문에 막 덮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특히 뭐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막 이렇게 도쿄에 있는 걸막 이렇게 물이 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TV를 보면서도 놀랬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끝인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그런 것이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일본 그러면 우리를 어쨌든 못된 짓을 와서 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침략하고 위안부 여러 가지 못된 짓은 정말 많이 했는데도 그걸 발뺌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러니까 양국 간의 정상들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좀 이게 그게 도리가 아니잖느냐. 또 저쪽 편에서는 야 우리가 한번 사과하고 아또 그리고 어느 정도 보상도 하고 아 그랬으면 됐지 뭐 매번 이렇게 우리가 사과하고 막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독일은 그렇지 않잖느냐. 독일은 끝까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 한번 독일처럼 좀 한번 해봐라. 이런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일본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일본 사람한테 피해를 본 거는 직접적으로 제 인생 삶의 가운데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일본 하면 굉장히 가깝고도 먼 나라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간격이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죄로 물들어진 인생들 가운데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세상 종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비 종말론자들도 그래서 활개를 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연유가 있는 거죠. 보세요. 인생들이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겠느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만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종용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사실은 24장인데 그 24장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 받는 것처럼 본 것처럼 너무너무 놀래요. 그 웅장함에 전 국민이 달라붙어서 46년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얼마나 웅장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이나 중국에 여행 가면 그 돌덩어리 하나,
그 시대에 지게차도 없었을 것이요, 포크레인도 없었을 것인데 그 엄청난 그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리고 돌이 이 근처에 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이동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더 놀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전 국민의 역사였기 때문에 굉장한 건축물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종말이구나. 이게 세상 끝날이구나. 그러면서 물어요. 주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건 비유예요. 여름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아카시아꽃 향내음이 나면 이미 이제 봄이 완숙하게 된 거예요. 밤꽃 냄새가 구린내가 나면 이제는 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여름, 초여름이 다가온다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새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러할 때에 바로 세상 끝이 오는 거다. 지진과 지진, 화산이 폭발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움을 하고 이래도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끝이 오는 건 그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이 초림 예수,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때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가 초림 예수 그럽니다. 재림 예수 그러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그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 종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뭐냐? 종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 종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날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노아의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그럼 노아의 때가 뭐냐? 38절 말씀을 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라고 하는 것은 물 심판입니다. 물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물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물들어진 인생들 가운데 심판에 대한 늘 머릿속에, 무슨 천재지변에 큰 사건만 터지면 이게 주님 오신 날인가? 맑은 하늘에 구름이, 아름다운 구름이 있으면 혹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저 구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로 심판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의식 속에, 높은 곳에 이제는 자기의 터전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일본에 대한 좀 적대감이 우리들 피 속에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의 속에, 또한 물심판을 한번 경험해본 인생들에게는 항상 바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럼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인자의 임함과 노아의 날과 같은 것을 대비시켜 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 여러분들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노아의 때만 있었나요? 지금 우리 때는 없나요? 있어요.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집가고 저기 장가갔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아침 드신 분이 있어요. 안 드신 분은 어제 저녁이라도 드셨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일은 꼭 유별나게 노아의 때만 있었느냐는 거지요. 근데 왜 주님은 인자의 임함의 때나 노아의 때나 같이 보시면서 왜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을 두드러지게 해놨느냐 이거지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본문 볼까요? 39절.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홍수 때,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에
39절,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 전에 무슨 말씀에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노아의 여덟 식구 빼놓고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지 못했다는 게 중요해요. 깨닫지 못해 하였더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인생보다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밭에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아요. 맷돌째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부터 보실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봐요. 다시 8절 마귀가요 주어가 마귀가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는가, 여기서 그를 마귀가 또 예수를 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가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어 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조백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도 간혹 가다가 더 되는 수도 있어요.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경우도, 이끌림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우리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 염두에 둬야 우리가 그 사단의 계략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아니 예수님은 성령만 데리고, 성령만 역사해야 되는데 왜 마귀가 데리고 가냐고요, 예수님을.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누구에게? 마귀가 예수에게. 계속해서 읽습니다. 가로대 만일 내게 엎드려, 이 대목이 중요해요. 뭐 하면요? 경배하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는 예수를 이끌고 가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걸 주겠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걸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다시요.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이맘때는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끊임없는 유혹이 와요.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도 마귀가 데리고 간다. 예수님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 얘기는 저주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잠시 누구에게 권한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에게 준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준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게 잡은 자들에게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몬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만몬신과 방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단은 예수를 데려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경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요구하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세상 매력적이지 않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여기 안 넘어갈 사람 있겠어요? 목사로부터? 에? 쉽지 않지요.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게 사람들이 땅에서, 아니 당연히 결혼하고 살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는 거예요? 딸들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상 가운데 딸 그러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그래서 남아 편중 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아들 하다가 이 나라에서 지금 장가 못 가는 아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너무 아들을 바라보니까 딸 낳으면 죄악이야. 죄진 거야. 딸 셋만 낳으면 이제는 머리도 못 들고 다니고 딸 다섯 낳으면 쫓겨날 판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그랬다고요. 예? 근데 그런 아들 딸 이렇게 개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그러면 사람의 딸,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땅에 속한 자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누가 났냐면 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누구를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눈 맞으면 안 해요. 삼은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됨이라. 오늘 여러분들, 창조되었을 때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령이 된지라. 산령이 된 거예요. 산령이 되는데 이 산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뭐냐면 그 짐승에게 주지 않은 거지요. 이것을 뭐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뜻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생기가 생기가 있어요. 생기와 그 생기를 받은 사람을 생령 그랬어요. 그를 네페시 하야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는 뭐냐면 니스마트 하임 그래요. 니스마트 하임 그래요. 네페시 하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예요. 근데 생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니까 생령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는 영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어려우니까 생기. 그리고 생기를 받은 사람은 산영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합을 했는데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의 신이,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해요. 다시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령, 그 생기, 생기를 받은 자, 생기,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돼서 그거를 받은 사람을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니스마트 하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니스마트 하임. 이것이 부음을 받아서 네페시 하야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게 있냐면 촉이 있어. 이거를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준 생명처럼 그에게 부어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을 받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5장에서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하고 나니까 갈대아 우루에서 우상 만들면서 살던 인생이 뭐를 쫓는 사람이 되느냐? 영을 쫓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산명인 거예요. 이거를 구약 신약에 와서는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봐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죠. 네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언약을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 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내가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있는 영이 그거를 신약에서는 믿음을 선물로 준다고 해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리니까 믿음을 받은 자는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땅을 쫓지 아니하고 언약을 쫓고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계속해서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하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는 예배드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고요. 근데 마귀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온 천하와 세상의 영광을,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심판 때까지 누구에게 잠시 넘겨줬다고요?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그 거기에 경배하면 된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우상에 갖다 절하는 거고요. 예? 왜? 복을 준다니까. 나에게 경배만 하면 다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게 뭐냐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말씀 들을 때는 좋아,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나가다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가다 보면 나는 지금 더운데 에어컨도 빵빵하게 안 터져서 막 애들은 덥다고 막 부채질 뒤에서 하고 막 그러는데,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 없이 그냥 막 시커멓게 쫙 가면 그때 뭐냐, 야,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는 언제 저런 거 사? 아빠, 우리도 저런 거. 나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 옛날에 무슨 뭐 티코야 5명 타고 누비라에 6명 타고 막 가고 막 이럴 때 막 틈에 막 껴서 가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잘 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막 버티려고 해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쳤을 때에 사람들의 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 딸을 시집보내고 아들을 장가보낼 때는 상대를 어떤 식으로 고르게 되느냐 하면 저놈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생 안게 생겼나, 내 귀하게 키운 딸 저놈이 데려가가지고 고생 안 시킬 건가 시킬 건가, 이거 보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면 스펙 좋으면 돼요. 학력 좋아. 어, 괜찮아. 법대 나와서. 아니, 너 지금 뭐야? 판사야? 너 지금 뭐야? 의사야? 어, 됐네. 어, 그리고 집도 사놨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보내, 보내.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이제는 가치관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고대 유명한 장수, 네피림이 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믿는 우리들도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적어져요. 교회 오면 어떤 걸 듣길 원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듣길 원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가 아닌 만몬신의 예수를 찾아서, 그럼 교회 오면 어떤 얘기? 달콤한 얘기, 부드러운 얘기, 이런 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내가 세상에서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교회 오면 뭐예요? 아이고 듣기 싫어, 또 듣기 싫어, 또 이런 것만 생각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의 그 내용 가운데 5절. 용사가 나기도 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죠? 그런데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죄 짓고 무슨 세상 도덕윤리에 대해서 어긋나서 악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를 바라보고 따라간다고요?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간다고요. 예? 로마서 5장에서와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저를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의란 말이죠. 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옳은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6절 말씀해 보니까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 그래서 이제 물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합동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합동할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심판 중인데도 노아의 여덟 식구에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뭐예요? 잘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야, 여러분들,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 니스마트 하임. 그러니까 그 생기가 나와서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런 증거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뭐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해요. 똑같이 오늘 교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뭐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냐.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오전에는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영희와 또 이름 누굴까? 철수. 그래요. 영희와 철수. 우리 옛날에 고민한 영희와 철수가 있어요. 영희는 재벌이에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없는 것 없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철수는 거의 하루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부모예요. 부모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는 장가가고 시집갈 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러면 믿음을 보고 보내겠느냐? 세상의 여건을 보고 보내겠느냐? 두 가지 다 조합이 되면 금상첨화고.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4대 기업, 10대 기업도 아니야. 4대 기업이고 에? 그리고 뭐 인물도 괜찮고 아, 이 정도 되다가 거기다가 주일학교부터 신앙도 잘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잘한다. 야, 그럼 1등 아니에요? 1등 신랑감 아니에요? 이거? 에? 그런데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없어.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학교는 전문대도 찌질하게 나왔고 다니는 직장을 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평생 직장 같지도 않고 그 부모들은 또 우리가 잘 알아. 그거 보니까 맨 뭐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졸기나 했었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눈을 어디로 돌리겠어? 눈을 사람의 딸들을 너 돌리는 거지. 우리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결혼만 시켜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탈 없이 살면 사람들은 믿는 부모들 입장에도 편하게 갑니다. 근심 걱정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인생들의 오늘 우리의 현 주소 아닌가요?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뭔 잘못이냐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먹고 마시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요. 시집가고 장가는 거 당연하죠. 때가 되면 못 가서 걱정이지. 아니 가는 거야 뭔 문제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쪽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를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비록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 앞에서 거지예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신세예요. 근데 왜 성경을 그걸 기록해놨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낙오자예요. 그런데 그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요? 그는 그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줘서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 기복신앙처럼 얘기를 한다면 부자가 천국 가야 되고 찌질한 나사로는 음부에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맡겨졌어요. 하나님이 저주가 덮인 이 땅에는 하나님이 권세 아래 있지만 잠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야합하고 짝하고 경배를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아무리 경제 태풍이 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누가 멀어서 옆에서 자기를 질러대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지향하는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만, 그래서 육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쪽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내가 내 딸이 시집가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지, 내 아들이 시집 장가가서 괜찮게 살면 괜찮은 건지, 아이들 딸라고 탈 없이 살아가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결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땅에 속한 가치관과 똑같아졌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참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이 430년 동안 압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지만 일곱 족속을 비롯하여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멀리 아수르, 바벨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랍 연합국 이스마엘 후예인, 사람의 딸들의 후예인 이스마엘 후예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상징적인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권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난 자를 육체로 따라난 자가 핍박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했지만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세상에 어떻게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내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메르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려워졌다. 그럴 때는 나의 신앙이 올곧지 않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어둠에 빠져 있을 때는 약해질 때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멘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약할 때예요. 오늘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호들갑 떠는 세상에 같이 편승돼서 호들갑 떨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 되시고 너를 지키신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지금 내가 짝하고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내 아이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만 나가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장떠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흉년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밤사이에 비가 오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지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아니 흡족하게 지금 왔으면 오늘 뭐 행사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주룩주룩주룩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자, 세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해도 오직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짝하지 마세요. 육체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곤비하여 청년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해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 경배하지 마세요. 세상에 경배하지 마세요. 세상과 야합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은 뭔지 아세요?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이지만 잠시 잠깐 공중권세가 잡은 자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야합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가는 때에 세상과 야합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저들에게 떠났습니다. 저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를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오늘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